지난 시간에 비동사로 뭐 비동사가 이다,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뭐 누가 어떻다, 뭐 그는 행복하다, he is happy, 뭐 he's happy, 뭐 그다음에 뭐 그녀가 뭐 어디 있다, she is in the kitchen 이런 것들 배워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동사를 이용해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동사 삼총사들이 뭐뭐뭐뭐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제 잘 알겠죠? 자, 비동사 삼총사 뭐가 있습니까? 예, 그렇죠. am, I랑 함께 쓰죠. I am 하는 am, 그 다음에 he, she, it과 함께 쓰는 is, he is, she is, it is. 그 다음에 am is are, are는 you are, we are, they are 이런 거랑 같이 쓴다 했고요. 그 다음에 애들이 어떤 뜻을 갖고 있다? 어디에 뭐뭐이다 라는 뜻이거나 어디에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알겠죠. 이제부터는 질문하고 답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이, 먼저 복습. 너는 행복하다라는 표현인데요. 너는 행복하다라는 표현 어떻게 썼습니까? 어떻게 썼죠? 너가 뭐예요? You죠, you. 오케이. 그 다음에 행복하다라는 말은 바로 만들 수가 없어요. 행복하다를 바로 만들 수 없으니까 어떤 뜻을 가진 말? 행복한이라는 뜻을 가진 어떤 시를 어떻다, 행복하다가 되죠. 행복하니 행복. 하다, 어떻다가 되는 거죠. 하다시로 바뀐다 했죠. 그것을 해주는 것이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바로 비동사고, you는 are랑 같이 쓰죠. You are happy였죠. You are happy였었는데. 그렇다면, 너는 행복하니? 라고 묻는 표현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 있죠? You are happy는 묻지 않는 느낌이니까 묻는 느낌 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You are, are you happy?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치면 맨날 빠트리는 거, 물음표 꼭 해야죠. 묻는 말인데, 물음표 없으면 안 됩니다. Are you happy? 라고 하면 물어보는 말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자, 어떤 표현은 묻는 표현이 들지 않았죠? 그 뒤에 you are happy 하고 are you happy 중에서 묻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건 뭐였어요? You are는 묻는 느낌이 들지 않았죠? You are는 묻는 느낌이 들지 않지만 어떻게 하니까 물어보는 느낌이 들게 됐다? You are를 뭐로 바꿨더니 Are you?로 바꿨더니 물어보는 느낌이 들죠. 영어에서는 이렇게 어떤 말의 순서를 바꾸어서 묻는 느낌이 들도록 만듭니다. You are, are you?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들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해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선생님들이다 할 거예요. 그들은 선생님들이다. 오케이. 자, 그들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데이죠, 데이. 데이.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자,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니까 요거 붙여줘야죠. teachers였죠.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떤 것. 뭐 어떤 것을 어떤 것이다 만들어주는 게 비동사인데, 데이랑 같이 쓰는 건 뭐였다? are였죠. they are teachers. 맞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뭐가 나오겠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올리면. 그들은 선생님들이니? 라고 묻는 표현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들은 선생님들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They are를 묻는 느낌 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They are를, 그렇죠? Are they? 하고 teachers 하면 되겠죠. Are they teachers? 그렇죠. They are를, are they? 했더니 묻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뭘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맨날 시험 치면 빠져먹는 물음표. Are they teachers? 하면, Are they teachers? 라는 이 표현이 그들은 선생님들이니? 라고 묻는 표현이 된단 말이죠. They are. 라는 표현을 묻지 않는 느낌이 들었는데, Are they? 아까 전에 you are가 are you? 되면 묻는 느낌 들듯이, they are가 are they? 하니까 묻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거죠. 오케이, 계속 몇 가지 더 묻는 말들을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를, 그렇다면 이 비동사를 이용해서 묻는 문장들은 I를 사용하던, you를 사용하던, 뭐 나는 이란 말을 하던, 네가라는 말을 하던, 뭐 he나 그 남자죠, she나 it이나 we 기억납니까? we 우리였죠, 우리. 그 다음에 they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묻는 말들은 어떤 똑같은 규칙이 있어요.
오케이. 다음. 그는 배고프다 만들어 볼까요? 그는 배고프다. 여러분들, 배고프다라는 말이 없는 건 알고 계시죠? 배고프다가 아니고, 배고프다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배고픈이 있고, 배고픈이란 말은 영어로는 알고들 계시죠? 헝그리죠? 헝그리의 뜻이 배고픈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시고, 이 어떤 시를 어떻다 해주고 싶으면 계속 선생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주며 어떤 시 앞에 비동사를 쓰면 이렇게 합쳐져서 배고프다가 된다 했죠. 자, 이거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오케이. 그러니까 그는 배고프다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He is hungry. 저 어떤 남자가 배가 고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He is hungry. 자, 그럼 그 밑에는 우리말로 그는 배고프니가 있죠. 그는 배고프니. 자, he is hungry가 배고프다인데 묻는 느낌 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렇죠? He is를 뭐로 바꿨더니, k렇죠? Is he로 바꿨더니 묻는 느낌이 드는 거죠. Is he 하다음에 hungry. 물음표 빼먹지 마시고요. Is he hungry? 하니까 그는 배가 고프니? 라는 말이 되었고요. 그러면 오케이. 그럼 대화 이렇게 있잖아요. 묻는 말 만드는 거 봤으니까 이제 대화하는 것처럼 두 사람이 나와요. 이제부터는 두 사람이 나와서 누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대답하는 것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녀는 너의 엄마다. 이걸 만들어 볼 거예요. 그녀. 그녀 뭔지 기억나시죠? She죠. She. 그 다음에 너의 엄마가 뭐예요? 너의 엄마. 너의가 your니까 your mom 하면 되겠죠. 이제 어떤 것이죠? 이름씨죠? 이름씨. 것. 저 선생님이 전에도 계속 얘기했듯이 어떤 것을 뭐로 만들어주는 것도 것이다 해주는 것도 바로 이것 앞에 비동사를 쓰면 이렇게 합쳐져서 우리말로 이런 뜻이 된다 했죠. 이거 이름씨죠? 이름씨. 너의 엄마.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누구? 너의 엄마. 누구라는 질문 이름씨라 그랬고요. 이름씨 똑같은 말이 것이라 그래서 것, 어떤 것, 것을 것이다 만들어주는 게 바로 뭐다? 바로 이 비동사 말, she's your mom 하면 그녀는 너의 엄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그 밑에는 그녀는 너의 엄마니가 나오겠죠? 그럼 그녀는 너의 엄마니. she is가 묻지 않는 느낌이 드니까 she is를 뭐로 바꿨더니 is she로 바꿨더니 묻는 느낌이 들고 is she your mom 하면 되겠죠. is she your mom 하면 그녀는 너의 어머니니 라는 말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맞아 라는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뭐겠어요? 일단 그러니까 yes, 그 다음에 she is 고요. yes, she is 뒤에 생략된 말은 그래 그녀는 나의 엄마야. 너의 엄마니 했으니까 나의 엄마라 해야 되겠죠? 나의가 그렇죠? My mom 하면 되겠죠. Yes, she is my mom. 그래서 요거는 어차피 반복됐기 때문에 생략해버리고 이렇게 생략해도 된단 말이에요. Is she your mom? 했더니 Yes, she is. 이렇게 해도 되고 Yes, she is my mom.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아이고 다음. 자, 이번에는 우리는 그 공원으로 가는 중이다를 할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선생님이 끊어읽기라는 거 수업할 건데요. 미리 조금만 보여드리면, 끊어읽기라는 건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섯 가지 질문. 문장에게 여섯 가지. 여러분들 뭐, 육하원칙이라는 말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육하원칙. 이게 좀 어려우면 여섯 가지 질문을 문장에다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걸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 여섯 가지 질문이 뭔지 이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세요. 여섯 가지 질문 문장에게 문장 속에 들어 있을 수 있는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건데요. 자, 일단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문장 속에 들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자, 이 세상 모든 문장은 한국어든, 우리말이든, 영어든, 프랑스어든, 독일어든 전부 다이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뭐다 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다 들어 있으면 뭐, 물론 문장이 엄청 길어지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들어 있어야지 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이 여섯 가지는 여러분들 외워두면 좋아요. 노래 부르듯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 우리는 그 공원으로 가는 중이다라는 문장을 요 문장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디서 어디로 어디서일 수도 있고 어디로일 수도 있고요. 그럼 어디에 일 수도 있어요. 어디에. 그건 뭐 어차피 뭐를 묻는 건 똑같아. 위치, 장소를 묻는 건 똑같죠.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무엇을 뭐 어떻게 왜 이렇게 할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 공원으로 가는 중이다라는 문장에게 질문을 읽어 했더니 일단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누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어디로, 그 공원으로. 그 다음에 뭐뭐 한다가 보이죠. 뭐뭐 한다, 가는 중이다. 그렇죠? 우리는 그 공원으로 누가, 우리가 어디로. 공원으로 뭐 한다, 가는 중이다. 요걸 보고 선생님이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 요렇게 되는 걸 보고 하다시 덩어리라고 할 거예요. 하다시 또는 하다시가 혼자서 하다시를 못 만들면 둘이 합쳐져서, 둘 셋이 합쳐져서 하다시를 만들기도 해요. 뭐뭐 한다, 이런 게 들어있는 걸 보고 하다시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영어 문장과 우리 문장의 다른 점은 영어 문장은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뭐뭐 한다라는 말을 항상 붙여놔요. 그래서 영어 문장의 순서는 항상 누가 뭐 한다, 누가 뭐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시작을. 시작할 때 누가 뭐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들을 뒤에다가 놔요. 그래서 영어 문장에서는 요건 기억해 두세요. 누가 뭐 한다를 한 덩어리로 붙어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그 공원으로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그 공원으로라는 말은 영어 문장에서는 지금 문장에서는 제일 뒤로 가게 될 거예요. 좀 있다가 제일 뒤로 갈 거고 얘랑 영어에서 붙여둘 거예요. 우리가 가는 중이다라는 말을 한 다음에 그 공원으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둬야 될 것들 몇 가지 써놨어요. 자, go는 가다란 뜻이에요. 뭐 알고 있는 친구들 있지만 이거 하다시라고 맨날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죠. 하다시. 가다인데요. 하다시는 뭘 붙일 권리가 있다. ing를 붙일 권리가 있죠. 하다시에 ing 붙이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듯이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다 그랬고 둘 중에 어느 뜻이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된다 그랬어요. 자, 하다시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시가 될 수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이라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가는 것. 뭐 거기에 가는 것을 좋아한다. 무엇을 좋아한다? 거기에 가는 것. 것도 붙은데 것. 그렇죠. 그러면 이건 이름시로 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이는 거. go가 가다였는데 going 하니까 가는 중인, 가는 것. 여기서 가는 중인이란 뜻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가는 중인. 자, 그럼 가는 중인이라 됐을 때는 무슨 시다? 어떤 시다? 그러면 어떤 시를 줘? 가는 중인을 가는 중이다. 어떤 시를 하다시로 만들어 주고 싶으면 이 going 앞에 비동사를 am, is, are를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어디로? to the park인데요. to the park가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전번 수를 설명해서. 어디, 어디로, 어디에, 위치, 장소를 묻는 말이에요. 묻는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걸 이제 밑에서 선생님이 보여줄 건데, 우리는 가는 중이다가 붙어 있겠죠. 우리가 가는 중이다. 그 다음에 어디로. 요 순서대로 문장이, 영어 문장 구성이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영어로 뭐였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영어로, 그렇죠? we였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는 가는 중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가 우리니까 우리는 가는 중이다가 여기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가는 중인이란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주고 싶으면 바로 여기에 이 위치에 비동사가 와야 되죠? 그럼 위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뭐였어요? 위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그렇죠? 위랑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는, 아이고, 잠깐만요. 위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니까 우리가 가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we are going 하면 되겠죠. we are going. 그 다음에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어디로? to the park. 이렇게 하면 we are going to the park가 우리가
우리가 가는 중이다. We are going. 그 다음에 어디로? To the park. 그 공원으로 가는 중이다. 이런 말이 됐죠. 자, 그럼 우린 지금 묻고 답하는 거 하고 있으니까, 이 밑에는 우리가 그 공원으로 가는 중이다를 만들어 보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우리가 그 공원으로 가는 중입니까? 라는 말이 나오겠죠. 우리가 그 공원으로 가는 중인가요? 자, 이거 만들고 싶으면, we are는, 여기에 있는 we are는 묻는 느낌이 We are는 묻는 느낌이 들지 않죠? We are를 묻는 느낌이 들고 하고 싶으면 뭐 하면 되겠어요? We are를 뭐로 바꿔주면 되겠다? Are we? 하면 되는 거죠. Are we going? 그렇죠? Are we going? 하면 우리가 가는 중인가요? 이제 물음표를 여기 붙일 수 있는 거야. We are를, we are라는 말을 are we로 바꿔준 순간 여기에 뭘쓸수 있게 됐다? 물음표를 쓸수 있게 된 거죠. 그다음에 뭐그 공원으로라는 말은 똑같이 쓰면 되죠. 안 바뀌었으니까. To the park. 그래서 Are we going to the park? 하면 우리가 그 공원으로 가는 중인가요? 라고 물어본 거고요. 그럼 여기다가 그래 우리는 그 공원으로 가는 중이야라는 대답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그렇다 했으니까 일단 yes 한 다음에 우리가 가는 중이다 하겠죠. 우리가 가는 중이다. 그렇죠? We are going. 어디로? 어디로? To the park. 자, 근데, 이렇게, 선생님이 여기 관로를 해놓은 이유는, 여기에 going to the park가 있죠. 여기에 물어본 사람 말 속에 going to the park가 있죠. 그럼 여기 똑같은 거 있죠. 영어에서는 이렇게 똑같은 게 있을 때는 이 부분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yes, we are.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말 속에 말이 들어있는 말은 생략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re we going to the park? 했더니, Yes, we are. 할 수도 있고, Yes, we are going to the park.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저 Are we는 묻는 말인데, We are 하니까 묻지 않는 말이 됐다는 거죠. 마침표 찍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이런 말을 만들어 볼 거예요. 너는 숙제를 하는 중이다. 자,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진다 했죠? 여섯 가지 질문은 뭐, 언제, 어디서, 어디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질문이라 했죠. 이 질문, 모든 문장 속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최소한 한 개는 들어있을 수, 한 개는 들어있어야지 문장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다 들어있으면 문장 길어진다고 그랬고요. 오케이. 그럼 이 문장 보겠습니다. 너는 숙제를 하는 중이다 하고 있는데요. 누가? 그렇죠? 여기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가. 그 다음에 무엇을 이 보이죠? 무엇을 숙제를 무엇을 그 다음에 하는 중이다 무슨 씨 덩어리 무슨 씨 덩어리 하다 씨 덩어리 맞습니까? 자, 그럼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do가 있죠. do의 뜻이 뭐길래 하는 중이란 말은 하다라는 말이죠. 하다라는 말에 뭐 붙이면 ing 이렇게 붙이면 하다가 하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로 바뀌었다? 어떤 시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럼 어떤 시를 좀 이따가 이렇게 하다 시로 만들어 주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 doing 앞에 뭘 써줘야 되죠? doing 앞에. 그다음에 숙제는 영어로 homework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너는 숙제를 하는 중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는 하는 중이다 이러면 되겠죠? 너는 하는 중이다가 뭐예요? You are doing, 그렇죠? You are doing.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Homework. You are doing homework. 하면 너는 숙제를 하는 중이다. 예요. 그럼 이 밑에 이제 묻는 말 하겠죠? You are doing homework를 묻는 말로 바꾸면, 오케이. 너는 하는 중이니로 바뀌죠? 너는 하는 중이니? 저 you are가 묻지 않는 느낌이었으니까 묻는 느낌 들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다? Are you doing? 하면 되는 거죠. Are you doing? 그래서 you are doing homework 하면 너는 숙제를 하는 중이다 라는 묻지 않는 말이고요. You are가 묻지 않는 느낌이니까 are you? 하고 doing 하니까 하는 중이니? 라고 are you? You are가 are you? 하면 여기에 뭐쓸수 있다? 물음표를 쓸수 있는 묻는 말이 된단 말이죠. 이게 뭐 homework고 그 다음에 끝에는 제발 부탁하는데 선생님이 아이고 미안합니다. 잠시만요. 제발 부탁하는데, 제발 뭘 빼먹지 마라. 물음표 빼먹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Are you doing homework? 자, are you doing homework 하면 너는 숙제하는 중이니고요. 그래, 나는 숙제하는 중이야. 너는 숙제하는 중이니? 라고 물었으니까. 그래, 나는 하는 중이야. 라고 했겠죠? 그러면, 난 그래, yes. 한 다음에, 나는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는 하는 중이다. 그러면, 나는 뭐였어요? 나는 그거고, 그 다음에, 하는 중은 뭐였는데, 하는 중을 하는 중이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그 녀석을 써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하고 있어요. I am doing. 그 다음에 무엇을? Homework를. Yes, I am doing homework. 근데 여기에 doing homework 부분에, doing homework 부분에 왜 괄호를 해놨나요? 물어보는 사람 말 속에 doing homework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Yes, I am.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Yes, I'm doing homework라고 완벽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녀는 자는 중이다. 한 다음에 그녀는 자는 중이니? 해볼 거예요. 자, 자다예요. sleep is sleep. sleep. sleep의 뜻이 자다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하다시에는 ing 붙일 권리가 있고 하다시에 ing 붙이면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는데 자는 중인이라는 무슨 시가 되기도 한다? 어떤 시가 되기도 한다? 자는 중인을 자는 중 이다로 바꿔주고 싶으면 이 앞에다가 슬리핑 앞에 뭘 쓰면 되죠. 뭐그 am이 될 수도 있고 is가 될 수도 있고 are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럼 그녀는 자는 중이다 만들어 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녀가 뭔지는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녀는 자는 중이다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She is sleeping. 그렇죠? sleeping이 자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였으니까 여기 be 동사를 붙여서 어떻다를 만들었죠. She is sleeping. 그녀는 자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녀는 자는 중이니? 할 거예요. 자, she is를 뭐로 만들면 묻는 느낌 든다? she is를 이제 잘 알겠죠. is she? 하고 나서 자는 중이니? is she sleeping? 하면 되겠죠. is she sleeping? 하면 그녀는 자는 중이니? 라고 묻는 말이 된다. is she sleeping? 잠시만요. is she sleeping? 그녀는 자는 중이니? 자, 지금까지는 그래, 그렇다만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 그렇지 않다도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 그녀는 자는 중이야, 이런 거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 자는 중이 아니야, 라는 연습도 하겠어요. 자, 그래서 그녀는 자는 중이 아니다 할 거예요. 일단 아니라 했으니까, 이번엔 yes가 아니고 no죠? 그러면, 여기에, 아니라고 할 때, 자, 여기에 들어갈 말 있죠? 여기에 들어갈 말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아니다 라고 할때 쓰는 말이 뭡니까? 자, 알고 있는 친구들은 지금 여기에 뭐 들어가요? 라고 대답해 주세요. 대답했죠? 자, 그러면 no, she is not 하면 되겠죠? No, she is not. 뒤에 생겼던 말은 sleeping. No, she is not sleeping.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Sleeping은 어차피 질문한 사람 말 속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략해서 Is she sleeping? Is she? She is를 Is she? 하는 순간 이렇게 묻는 느낌이 들었고 여기에서 대답할 때 아니라고 했으니까 No, she is 아니라는 말할때 쓰는 not을 넣는 거죠. No, she is not sleeping. 이렇게 하면 자고 있는 중이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아니다라고 대답할 때, 그렇죠? 아까 만나봤죠?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뭐다? not이죠, not. 오케이. 혹시 뭐 다들 알고 있었을 텐데 모르는 학생, 모르고 있었던 학생들은 꼭 알아두세요. 너는 뭐니? 자, 그 다음에 is not은 줄여서 쓸수 있는데 알고 있는 친구들 대답해 주세요. is not은 뭐로 줄여서? isn't로 줄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are not도 줄여 쓸수 있죠. are not 줄여 쓰면 뭐가 된다? aren't가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뭐좀 어려운 말로 축약형이라고 하는데요. 뭐 줄여서 쓴다. is not은 isn't, are not은 aren't. 이렇게 알아두시면 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묻고 나서 아니라는 연습 몇 가지 더 해보겠습니다. 자, 너는 화났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화났다라는 하다시는 없어요. 대신 화난이라는 무슨 시 있으니까 어떤 시가 있으니까 어떤 시를 어떻다 만들어 주고 싶으면 어떤 시 앞에다가 뭘 써주면 된다라는 걸 계속 연습하고 그걸 가지고 묻는 말 만드는 것까지 하고 있어요. 오케이. 다들 이제 아시겠죠? 오케이. 너는 you니까 you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뭐고? 그렇죠? You are angry 하면 너는 화가 났다가 되는 거죠. 너 화났어. 그럼 너 화났니? 라고 묻겠죠?
너 화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you are를 뭐로 바꾼 다음에 are you? 로 바꾼 다음에 are you angry? 하면 너는 화가 났니?가 되는 거죠. are you angry? 빼먹지 마세요, 물음표. angry? 화났니? you are를 are you? 하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화나지 않았어 했어요. 화나지 않았어. 그렇죠? 그러면 no. 나는 그렇지 않다죠.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내가 화났으면 yes, I am인데 no가 있으니까 no, I am not angry. 그렇죠? no, I am not. 그리고 no, I am not 같은 경우에는 줄여 쓰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no, I'm not이라고 줄여 쓸 수도 있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아프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아프다는 없어요. 대신 아픈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 있으니까 어떤 시를 하다 시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 녀석을 집어넣어 주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아파요 하고 싶으면 I am sick 하면 되겠죠. I am sick. 그러면 이제 묻는 말, 제가 아픈가요? 그렇죠? 제가 아픈가요? 이거 좀 어려운가요? 오케이. 그래서 I am을 똑같이 올리는 그렇죠. I 묻는 느낌, I am을 묻는 느낌 들도록 바꿔주면 I am은 묻는 느낌이 들지 않는데 묻는 느낌이 들도록 바꿔주면 뭐가 되면 되겠다? Am I? 그렇죠. 그 다음에 아픈가요? Am I sick? 이렇게 해주면 제가 아픈 건가요? 라고 묻는 말이 된답니다. I am sick. 물음표 빼먹으면 안 되죠. Am I sick? I am을 뭐를 I am을 뭐로 바꿨더니 am I로 바꿨더니 묻는 말이 되는 거죠. Am I sick? 제가 아픈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당신 아프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럼 아니라 했으니까 일단 no. 그 다음에 당신은 아프지 않다고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I를 또 쓰면 안 되죠. 제가 아픈가요?라고 내가 누군가한테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은 당신은 아프지 않습니다. 너는 아프지 않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여기는 I가 아니고 you고요. 그러면 you. 자, 어? 여기 지금 보니까 끝에는 sick일 텐데. 어? 여기 왜한 칸이지? 왜 여기 한 칸일까? 응? 두 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뭘 사용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줄여 쓴 말, 축약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겠다? 그렇죠. aren't죠. No, you aren't sick. 그 다음에 상대방이 sick이란 말을 했으니까 이 sick은 사용하지 않고 생략해도 된다. Am I sick? No, you aren'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태이다? 도움이 필요한이다. 도움이 필요한이라는 어떤 시? In need입니다. In need. In need는 똑같이 어떤 시로서 도움이 필요한이에요. 그러면 도움이 필요한, in need가 어떤 시니까 여기다가 뭘 쓰면 도움이 필요하다로 바뀌겠죠. 오케이. 자, 우리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그쵸? 우리가 뭔지 기억나야 돼요, 이제. we였죠. 그러면 we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we are,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이라는 어떤 시 넣으면 되죠? we are in need 하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해요. we are in need. 그러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가요? 라고 묻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밑에 묻는 말이 나올 건데요. 그쵸?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가요? 라고 묻는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we are를 We are는 묻는 느낌이 들지 않죠? We are를 뭘 어떻게 바꾸면 묻는 느낌이 들게 되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we are를 뭐로 바꾸면 묻는 느낌이 들고, 그렇죠? Are we? 하면 되죠. 그래서 are we in need? 하면 되겠죠. Are we in need? 하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건가요? 라고 잠깐만요. 묻는 말이 됩니다. Are we in need?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건가요? We are in need. Are we in need? Are we in need? 그렇죠? Are we in need? 묻는 느낌 들죠? 자, 그랬더니 도움이 필요하지 않대요. 그렇죠? 그러면 아니라 했으니까 No,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We are not in need 하면 되겠죠? We are not in need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We are not은 어떻게 줄여 쓸수 있다? 아이고, 대문자가 막 나오네. aren't in need 이렇게 줄여 써도 된다는 거. Okay, in need는 위에서 질문한 사람 말 속에 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략하고 no we aren't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Okay.
No, we are not in need. 그 다음, 그들은 그 방 안에 있대요. 문장에게 여섯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누가, 그들이, 어디에가 보이죠? 누가가 있고요. 누가, 그들이, 그 다음에 어디에가 있죠? 어디에, 그 방 안에. 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무슨 동사가 함께 사용되면, 비동사가 함께 사용되면, 어디에 이다가 아니고, 어디 어디에 있다가 된다 했죠. 그들은 방 안에 있다. 그럼 영어 문장에서는 뭐가 항상 붙어 있다? 누가 뭐뭐 한다? 요거 하다시라 했죠. 영어에서는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과 뭐뭐 하다라는 하다시가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영어 순서대로 하면 그들이 있다, 그 방 안에 이렇게 되겠죠. 그 방 안에 라는 말은 in the room입니다. 자, 그러면 영어로 묻지 않는 말 먼저 만들어 봅니다. 그럼 그들이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그렇죠, 그들이 they니까 they are, 그 다음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in the room, they are in the room 하면 그들은 그 방 안에 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 방 안에 있니? 라고 묻는 문장은 they are, they are는 묻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they are를 묻는 느낌을 바꾸면 are they 하고 뭐 하고, 그렇죠, 물음표 꼭 해요. In the room, 그렇죠, are they in the room 하면 그들이 그 방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 방 안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no, they, 어? 한 칸이다, 한 칸. day 다음에 한 칸이야, 그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한 칸이야. 그러면 뭐하고 뭐하고 합쳐서 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are하고 not하고 합치면 aren't. 그렇죠? No, they aren't in the room. In the room은 질문한 사람의 말 속에 들어있었으니까 이와 같이 no, they aren't 생략해서 쓸 수도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그것은 사자다. 그쵸? 그것, 그쵸?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한 개 뭐요? it이죠. 그러면 it is. 자, 선생님 지금 방금 보여준 문장에 뭐가 틀렸는지 눈치챈 친구들 있나요? it is lion 이렇게 돼 있는데 뭐가 선생님이 일부러 틀린 문장을 썼어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수업한 거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지 지난번 수업을 꼼꼼하게 들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오, it is lion 뭐가 틀렸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으면 지난 수업을 잘 안 들은 친구들이죠. 자, lion, it is lion 틀린 문장인데 왜 틀린 문장이냐. lion, 사자란 뜻이죠. 그럼 무슨 씨인데? 이름 씨, 어떤 것이죠. 근데 사자는 셀 수 있어 없어? 셀 수 있죠. 이시면 몇 마리야? 한 마리죠? 이제 슬슬 눈치가 옵니까? 그렇죠? 이 문장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It is a lion 이렇게 해야 되죠. 자, 묻지 않는 말 It is a lion 만들어 봤어요. 그럼 그 밑에는 그것은 사자니? 가 나오겠죠? 그러면 It is를 묻는 느낌 바꾸고 싶으면 It is를 Is it? 한 다음에 Is it a lion? 하면 그것은 사자니? 라고 묻는 말이 되었고 아니라는 대답 하겠죠? 아니다, 호랑이다. 그렇죠? 그럼 아니니까 No It is not a lion. No, it is not a lion. 너무 많이 늘려놨다, 그쵸? 그쵸? 얘를 어떻게 줄여서 써도 된다 했죠? No, it, 아이고. No, it isn't. 선생님 지금 자세가 좀 불편해서 타이핑이 잘 안 되네요. No, it isn't. 그 다음에 상대방이 질문할 때 위에서 한 말에 a lion이 들어있었죠? 그러니까 얘는 뭐 해도 상관없다. 생략해도 상관없단 말이죠. No, it isn't. 그 다음에 그것은 호랑이다. 호랑이 셀 수 있으니까 그냥 문장에서 쓸 때는 그냥 타이거가 아니고 어 타이거죠. 어? 근데 한 칸밖에 없네 여기에.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 했었다? It is를 줄였으면 뭐다? It's가 된단 말이죠. It's a tiger. No, it isn't. It's a tiger.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다, 있다란 뜻을 가진 비동사 am, is, are를 가지고 묻고 답하는 방법을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